지난 시간에는 양자 컴퓨터가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엄청난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확인하고 또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슨 수로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마법도 아니고 과학인데 말이죠. 머리 아픈 수학 공식 싹 빼고 딱 두 가지 개념 중첩이랑 얽힘만 알면 여러분도 양자 컴퓨터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놓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두 가지 방식의 양자 컴퓨터가 뭔지도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요걸 알아야 진짜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 미지의 체크박스 속 고양이, 오늘 양자 컴퓨터의 모든 것이 담긴 이 상자를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첩입니다. 제가 동전을 손바닥에 딱 놓으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요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의 비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전을 바닥에다가 팽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돌아가는 그 순간은 앞면인가요? 뒷면인가요? 네,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인 상태죠. 요게 바로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입니다. 돌아가고 있는 동전처럼 쓰러지기 전까지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큐비트 하나가 두 개의 정보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 비트 두 개는 한 번에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큐비트 두 개는 네 가지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큐비트 10개만 되어도 1024가지를 동시에, 50개면 1125조 개의 경우의 수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바로 양자 컴퓨터가 경우의 수를 동시에 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열쇠인 얽힘은 더 신기합니다. 여기 마법 장갑 한 켤레가 있다고 치자고요. 요 장갑은 실제로 껴보기 전에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릅니다. 한 짝은 제가 서울에서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부산에 있는 제 친구가 들고 있어요. 아직은 어느 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서울에서 왼손에 딱 끼우니까 왼쪽 장갑이 됐어요. 그 순간 부산에 있는 친구 장갑은 뭐가 될까요? 보나 마나 오른쪽 장갑이죠.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심지어 우주 끝에 있어도 한쪽이 결정되는 순간 반대쪽이 바로 즉시 결정되는 이 연결고리, 요게 바로 양자 컴퓨터가 여러 개의 큐비트를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큐비트들이 얽혀 있으면 하나만 건드려도 연결되어 있는 모든 큐비트가 동시에 반응합니다. 이런 중첩과 얽힘 덕분에 양자 컴퓨터가 엄청난 수의 병렬 계산을 단번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와, 대박인데? 그럼 당장 다 바꾸면 되잖아. 왜 양자 컴퓨터를 안 쓰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 양자 상태라는 게 너무너무 예민해요. 동전을 돌리고 있는데 옆에서 재채기만 해도 툭 쓰러져 버립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진동이 조금만 생겨도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영하 273도, 거의 절대 0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 작동을 시켜야 합니다. 우주 공간보다 더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NISC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은 오류가 조금 있는, 덜 잘한 컴퓨터라는 뜻이에요. 계산을 100번을 시키면 몇 번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NISC로 같은 연산을 몇 천억 번, 몇 조 번 돌린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정답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번거롭잖아요.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오류를 잡아서 완벽한 컴퓨터, FTQC라고 불리는데, 이 오류 내성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거, 요걸 누가 먼저 하느냐, 이게 차세대 컴퓨팅 시장의 주인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크게 두 개의 파벌이 싸우고 있어요. 첫 번째 파벌은 초전도 방식입니다. 대표 선수는 IBM과 구글입니다. 이 방식은 인공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반도체를 만들듯이 칩 위에다가 회로를 그려서 큐비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장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로 기술을 사용하니까 유선전화처럼 연결만 되면 신호를 바로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작이 너무 쉽고 빠릅니다. 대신에 인공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수명이 짧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동전이 눈을 한번 깜빡 하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온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하 273도라는 극저온 냉동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초전도 큐비트에 대항하는 두 번째 파벌, 요게 바로 이온 트랩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선수는 아이온큐랑 콘티뉴엄이죠. 이온 트랩 방식은 자연에 있는 진짜 원자, 정확하게는 이온을 공중에 띄워서 사용을 합니다. 요 방식의 장점은 자연산 큐비트니까 품질이 균일하고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초전도 큐비트처럼 극저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온을 하나하나 조준해서 맞춰줘야 돼요. 스나이퍼처럼요. 매번 정확하게 위치랑 세기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연산할 때 속도가 조금 느리고 한 번에 많은 수의 큐비트를 다루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정리하자면 초전도는 빠르고 크게 만들긴 좋은데 오류잡기가 힘들고 이온 트랩은 정확하고 안정적인데 덩치 키우기가 힘들다. 요 싸움인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답일 수도 있죠. 최근에 구글이 초전도 방식의 고질병인 오류를 줄이는 방법을 실제로 증명을 해내서 난리가 났었고요. IonQ는 우리는 연산 속도랑 큐비트 수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서 로드맵을 확 앞당겨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두 진영 모두 각자의 단점을 열심히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이 약속한 로드맵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매의 눈으로 감시하면 됩니다. 그래야 누가 정말 차세대 컴퓨팅의 표준이 될지 한 발 먼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로드맵에서 뭘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다음 시간에 핵심만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양자 컴퓨터의 머릿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동전 돌리는 거, 그게 중첩이었고요. 마법 장갑 얘기 있죠? 그게 얽힘이었어요. 그리고 유선전화 같은 초전도 큐비트, 스나이퍼 같은 이온 트랩 큐비트의 대결 구도가 있었죠. 이제 뉴스 보시면 아, 저 얘기구나 하실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엄청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벌어질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전 세계의 모든 암호가 뚫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요곳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미지의 테크박스 속 고양이, 우리는 다음 편 해커들의 습격과 이를 막을 유일한 방패인 양자통신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진짜 당장 돈 되는 분야거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